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농업 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강의까지는 좀 정신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령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무슨 어떤 해설적인 부분보다는 전반적인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정리가 많다 보니까요. 좀 이렇게 수업 자체가 좀 딱딱하고 하지만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이번 강의까지는 아마 그렇게 될것 같고, 그 다음 강의서부터는 이제 그 2차에 관련되는 내용, 이제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는 좀 유연할 겁니다. 자, 일단, 자, 손해평가 요령,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그대로 따라가고요. 해양수산부 장관도 역시 고시를 하는데요. 손해평가는 거의 똑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거의 뭐 토시 몇개 빼고는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목적, 손해평가에 대한 목적, 그래서 농업재해보험에서 농림축산식품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음 같은 그렇죠,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여야만 합니다. 그렇죠? 아,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 고의로 거짓으로 손해평가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자격 취소되죠. 그리고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 그다음에 용어 정리. 거기 보시면 용어 정리는 여러분들이 2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용어 정리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거기서 이제 넘어와서 212페이지 교재에 나와 있는 손해평가 업무 및 교육. 손해평가인의 업무, 그죠? 자, 손해평가인 업무. 자, 손해평가인에 대한 업무는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 피해 사실 확인. 중요한 내용이죠. 피해 사실. 자, 피해 사실 확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험 가액 및 손해액 평가. 보험 가액 및 손해액 평가를 하죠.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자, 그 밖에 필요 사항. 그 밖에 필요 사항에 대해서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피해 사실 확인하고요. 손해배 평가죠. 자, 이때 평가인은 임무 수행하기 전에, 그죠? 임무를,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임무 전, 그죠? 임무 수행 전. 뭐 해야 돼요? 아, 손해평가인입니다라는 자격, 인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죠? 하기 전, 손해 평가, 인증을, 그렇죠? 평가 인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당연히 자격증이겠죠. 자격증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목에 걸수 있게끔 그 회사원들 그 뭐라고 해야죠? 회사증? 그 증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해야 됩니다. 언제? 임무 전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임무 전에 보여줘야 돼요. 임무 끝나거나 임무 중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손해평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손해평가인의 실무 교육. 자, 손해평가인 실무 교육. 자, 법이 계속 바뀌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변동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손해평가 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보장 수확량이란 개념을 안 배우셨어요. 왜냐면 시험에 나올 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2017년에 보장 수확량이란 내용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변경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농가들하고의 어떤 대화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공부했을 때 없던 개념들이 내가 실무교육을 나갔을 때 개념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아, 교육을 시켜야 돼요. 아, 이런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숙지하고 가서 이제 계약자들한테 그런 설명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웠던 내용에서 계속적으로 보험은 아시잖아요. 약관이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이 변경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재해보험 사업자는, 그렇죠? 재해보험 사업자, 사업자는, 자, 사업자는
농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위촉된 손해평가인을 대상으로, 그죠? 위촉된 손해평가인. 자, 어떤 사람? 위촉된. 그쵸? 위촉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인에 대하여 다음 같은 실무교육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자,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그쵸? 아, 농업재해보험. 재해보험에 뭐예요? 기초지식. 그 다음 두 번째, 또 무슨 교육을 해야 됩니까? 보험 상품 및 약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약관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보험 상품하고, 야, 상품 판매자도 아닌데 우리가 이거 왜 해? 이렇게 교육 왜 받아? 그게 아니라, 실제로 보험 상품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설명을 반드시, 예, 할 수 있게끔 알고 가야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보장 수확량이라는 개념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그쵸? 2017년부터 생겼기 때문에 이거 보정성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상품의, 그쵸? 내용과 그 다음에 뭐? 약관. 보험 상품 약관에 관련된 내용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손해평가 방법 및 절차. 손해평가의 손해평가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 여러분들 2차 공부하실 때 이제 수량 요소 조사라는 이제 벼 조사가 있는데요. 그런 조사를 할 때, 그렇죠? 그럼 조사법이 계속 바뀌어요. 2016년, 2017년, 2018년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손해평가 방식이나 절차에 대해서 변경된 상황이 있으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뭐 처음 위탁된 사람이야, 위촉된 신분 처음 하신 분이야 당연히 지식들 필요하지만 이 변경되는 내용들 때문에 그래요. 변경. 쉽게 변경 사항에 대해서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변경됐으니까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솔직히 안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무 교육을 통해서 이런 교육들을 하고요. 이때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육비 지급 가능합니다. 교육비 지급 가능. 그죠? 소정의 교육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손해평가인의 정기교육. 이제 실무교육. 그렇죠? 실무교육이 있다면 손해평가인의 정기교육. 손해평가인. 자, 정기교육이죠. 정기. 자,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입니다. 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각 장관이죠. 각 장은, 그렇죠? 각 장은, 자, 손해평가인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그렇죠? 연 1회,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손해평가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합니다. 정기교육을 실시합니다. 실제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뭐가 필요합니까?라고 봤더니, 자,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보험 기초지식. 뭐 이거 다 쓸 필요 없겠죠? 보험의 기초지식. 여러분도 보시면 똑같죠? 자, 여기 지금 다른 게 뭐냐면요. 여기서는 사업자가 위촉한 손해평가인에 대한 교육이고요. 여기는 각 장관이, 그렇죠? 이제 정부라고 볼 수 있죠. 각 장관이 연 1회 이상, 그렇죠?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상품에 대한 기초 지식, 그 다음 보험의 종류별 약관, 똑같죠? 보험 상품의 종류별 약관. 말만 틀린 거지 보험 상품과 약관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절차 및 방법, 손해평가 절차 및 방법, 절차 방법에 대해서도 합니다. 여기 지금 손해평가 방법 절차죠.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말만 조금씩 다르게 했을 뿐 내용상으로는 똑같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4번 뭐예요? 피해 유형별 현지 조사서. 그렇죠? 현지 조사서 작성 실습.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하죠.
자, 서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현지 조사서를 작성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실무니까요. 그래서 정기교육에서는 기초지식과 보험약관, 손해상처 방법.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변동사항이에요. 변동사항에 대해서 기본 지식, 그 다음에 약관의 변동, 그 다음에 손해평가의 변동 같은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지조사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조사 가서 그 필요한 서류들, 그쵸? 내용들을 여기다가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게 잘못 쓰여지면 뭐 아시죠? 보험 같은 경우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요.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지조사서 작성 연습도 실습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협회에서도, 그죠? 손해평가 협회에서도, 위탁받은 위탁업체에서도, 협회에서도 이런 연습은 지속적으로 시킵니다. 그래야지 직접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손해평가가 5명 이내로 구성하라고 하지만 5인 구성이잖아요. 그죠? 5인 이내로 구성인데, 5인 이내인데 대부분 하실 때 1인 아니면, 그죠? 2인으로 많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누구 이렇게 뭐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이러한 역량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실습도 병행을 합니다. 자, 역시 소정의 교육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소정의 교육비가 지급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경우 교육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교육비 지급 가능합니다. 가능. 자, 그러면 이제 이 손해평가인의 위촉 및 취소 해지가 있겠죠. 자, 손해평가인을 위촉하는데, 손해평가는 위촉하는데, 자, 어떤 상황에서 이제 위촉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자. 그죠? 자, 봤더니 손해평가인의 위촉, 그래서 시군별, 시, 군, 그 다음에 자치구, 자치구별, 뭐가 있어야 돼요? 적정 규모, 그죠? 적정 규모, 많아도 안 되고요. 적정한 규모의 손해평가인, 그죠?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인을 뭐 합니까? 위촉합니다. 자, 시군 자치군별 가입자 수를 고려하여, 가입자 수를 고려하여, 그렇죠?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합니다. 많은 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적정 규모의 인원을 위촉을 하고요. 자, 위촉하고 나면 뭐 합니까? 실무 교육을 실시합니다. 실무 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실무 교육이 끝나고 나면 뭐예요? 손해평가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손해평가 인증을 발급해 준 거예요. 교육을 받고 난 후, 그죠? 실시 후 손해평가 인증을 발급합니다. 손해평가 인증을 발급합니다. 자, 실무교육 실시한 후 손해평가 발급을 합니다. 누가 해요? 앞에서 한 내용이죠? 실무교육. 아, 사업자. 그렇죠? 사업자는, 이 사업자가 손해평가 인증을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재해보험 사업자, 손해평가사 위탁자, 그렇죠? 재해보험 사업자와 재해보험 사업자 하고, 그 다음에 손해평가 위탁자, 위탁받은 사람은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손해평가에서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요, 손해평가 보조인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경우 보조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조인 운영. 그죠? 그래서 필요할 때, 그죠? 원활한 게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필요시에, 그죠? 필요시에 운영하죠. 자,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손해평가인의 위촉 해지, 그죠? 그 다음에 위촉 취소.
자, 위촉 해지와 위촉 취소가 나와 있네요. 위촉 취소와 해지가 나왔습니다. 자, 위촉 취소 한번 볼까요? 취소 뭐라 나왔어요? 재해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다른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위촉 당시 해당하는 자였음이 판명됐을 때는 그 위촉을 취소합니다. 그죠? 아, 취소 사유가 나와 있네. 취소합니다. 언제? 피성년 후견인, 그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인자는, 그쵸, 취소되고요. 그 다음 파산 선고. 자,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파산 선고를 받고, 그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 그쵸? 복권되지 않은 자. 파산 선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그쵸?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취소되고요. 그 다음, 농업재해보험법 벌칙 규정에 의하여. 그쵸? 아, 벌금형 이상. 벌금형 이상. 벌금형 이상 받은 자. 당연히 농업재해보험에서요. 농업. 재해보험에서 보험법에 의해서 벌금형 이상 받은 사람은 취소이고요. 또는 뭐예요?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그죠? 집행 면제, 집행 면제로부터, 그렇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집행 면제 2년 이내 인정 역시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위촉 취소, 위촉 취소가 위촉 취소 취소가 2년 아니 안 된 자, 2년 이내인 자 역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 평가인이 위촉된 자, 그렇죠? 부정 위촉이죠. 자, 부정 위촉자, 위촉된 자. 에 대해서는 취소입니다. 취소. 자, 그 다음에 해지. 해지. 자, 재해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어느 하나 해당했을 때는 6개월 이내의 기간. 요거 이제 조심해야 되죠. 6개월. 그렇죠? 6개월이에요. 6개월. 아까 정지 있었죠. 손해평가. 자, 손해평가인 정지 있었죠? 정지 뭐예요? 근무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지 1년, 그렇죠? 정지 1년이었잖아요. 자, 손해평가인 재해보험사업자 위촉해지예요. 이건 위촉해지. 위촉해지 6개월. 자, 위촉해지 6개월 봤더니 뭐예요? 자,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는 뭐예요? 고의, 그렇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죠? 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데, 위촉자가 고의 또는, 그죠?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실을 숨기거나, 그죠?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거짓평가죠? 거짓평가. 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그 다음 두 번째, 손해평가 요령의 규정을 위반. 그 다음 손해평가 요령 위반자. 자, 손해평가 요령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손해평가 요령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공정하고 객관적인 거잖아요. 공정과 객관성이에요. 이 공정하고 객관성을 얼마나 부여할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그러면 그 개발을 통해서 또 보급하고 하는데요. 만약 이걸 위반했다면, 당연히 위에 있는, 그쵸? 아,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을 평가한 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 그런 자에 역시 해지를 정하고요. 그 다음
명령, 손해평가 요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자, 명령과 처분, 명령과 그렇죠?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자, 처분 위반자에 대해서도 6개월 이내에 자격 정지를, 업무 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거기 나오죠? 정보보호법, 그죠? 정보보호법 위반, 정보보호법, 정보보호법 위반, 그러니까 개인정보, 개인정보 같은 경우죠. 왜냐하면 보험 가입을, 그죠? 가입서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개인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개인정보가 위반됐을 때는, 그렇죠. 이와 같이 해지 6개월 이내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위촉 취소에 따른 청문, 그죠? 위촉 취소 정지에 따른 청문. 아까 이제 그 손해평가사도 취소, 자격 취소 정지될 때 청문을 하잖아요. 볼까요? 재해보험사업자는 규정에 따라 위촉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손해평가인에게 청문을 실시합니다. 자, 다만 손해평가인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죠? 서면으로 위촉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통지,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 청문을 응하지 않았을 때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자,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해촉하거나 손해평가인에게 업무를 정지를 명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그 뜻을, 그죠? 문서로 그 뜻을 손해평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자, 거기 나와 있죠? 자, 정지, 취소, 취소 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위촉에 대해서, 자, 위촉에 대해서 정지 또는 취소를 하려면, 그죠? 정지 또는 취소라는 뭘 해야 돼요? 청문을 해야 되고요. 청문. 자, 청문을 실시해야 되고요. 만약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그죠? 청문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서면으로 그 취소와 업무 정지를 통보할 수 있죠. 자, 응하지 않았을 때, 저요,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응하지 않았다면, 그죠? 응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를 해주고요. 그리고 재해보험사업자는 이런 해지, 그죠? 위촉에 대해서 해촉이나 업무 정지, 그죠? 취소나 정지에 따라서 어때요? 지체 없이, 그죠? 이렇게 나왔을 때 정지 취소를 하게 되면, 정지 취소의 명령을 하게 되면 지체 없이 자,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두로? 아니죠. 문서로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 그죠? 기재한 문서로 그 사실을, 그쵸? 손해평가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 문서 통지,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통지합니다. 자, 이런 거 어떤 요식 행위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요식 행위들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내기 딱 좋잖아요. 그죠? 아, 이런 거. 아, 위촉, 정지, 취소를 할 때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아니죠.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청문으로 실시를 해야 되고요. 혹시 그 청문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다? 서면으로 취소 또는 업무 정지 등을 표기해서, 그죠? 통지하면 되고요. 만약에 정지 취소를 할 시에는, 그죠? 지체 없이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를 통지를 하는 거죠. 통지를 합니다. 자, 손해평가의 업무 위탁. 자,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손해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 위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손해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손해평가. 자, 업무를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위탁이 됩니다. 자, 위탁 안 되는 게 없죠. 거의 다 위탁이 돼요. 자, 손해평가 업무는 농구원에다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위탁합니까?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손해사정사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자, 손해사정사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에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그쵸? 민법에 따라
어떻게 한 거예요? 민법에 따라 각 장에, 각 장에 허가, 그쵸? 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무슨 단체? 비영리 단체. 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민법에 따라 각 장의 허가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 단체.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농제협, 그죠? 한국농업재해보험협회, 그 다음에 한손협, 한국손해평가사협회, 두 협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비영리 단체로서 민법에 따라서 각 장의 허가를 받아서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 그죠? 손해사정사 라인에서 역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취업 같은 경우는 손해사정사 법인 쪽 라인이 취업일 거고요. 자격증으로, 그쵸? 자격증으로 활동하겠다 하면 이제 비영리단체 이쪽에 들어가서 활동하게 되는 거죠. 뭐 월급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대로 수당을 받는 거고, 뭐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는 월급제도 가능하고, 뭐 수당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설립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15페이지. 자, 손해평가 절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손해평가 절차. 자, 우리가 이제 손해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손해평가에 대한 절차,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떠한 순서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손해평가란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그죠? 손해평가인. 자, 전문 지식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죠? 재해보험 사업자가 위촉하는 손해평가인이 있죠. 손해평가인.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 농장이, 그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 제도에 관련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손해평가사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 그렇죠? 손해사정 시험을 통과한 사람으로서, 그렇죠? 인정받는 사람, 손해사정사죠. 자, 이와 같이 이 세 직종, 그 세 개에 대해서 한 명 이상, 1인 이상 포함되고 몇 명 이내? 5인 이내, 5명 이내, 5인 이내 사람으로 손해 평가반을 구성합니다. 자, 1인 이상 포함하고 5인 이내 손해 평가반을 구성을 합니다. 자, 손해 평가인, 손해 평가사, 손해 사정사, 이 셋 중에 한 명 이상 포함되게끔 5명 이내의 인원으로 손해 평가반을 구성합니다. 현실에서는 한 명 아니면 두 명으로 많이 구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될 때 이제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신고가 접수가 되겠죠. 그렇죠? 신고가 접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손해 평가. 그렇죠? 평가. 신고가 접수되면 접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손해 평가 일정을 수립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농업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농작물이다 보니까, 그쵸, 썩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지체 없이, 거의 바로 다음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바로. 그쵸? 손해평가 일정을 수립을 하고요. 이때, 수립을 했을 때, 자, 손해평가인에서 배제되는, 그쵸, 평가반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있어요. 배제. 그죠? 빠져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손해평가반에서 누가 빠져야 됩니까? 아,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당연히 빠져야겠죠. 뭐, 가족, 그죠? 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같은 경우는 빠져야 되고요. 또는 이해관계자가 뭐예요? 체결한, 그쵸? 모집한 계약에 대해서는
배제되어야 됩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편법이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이런 부분에서 배제를 시켜야 되고요.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평가반을 구성을 하고요. 자, 이제 평가반이 구성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사업자는, 그쵸? 사업자는 요, 그, 관련된, 그쵸? 보험에 관련된 사항을 통보를 해줍니다. 자, 어떤 보험에 가입을 했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업자는, 그쵸? 사업자는 현지 조사서를 발부를 합니다. 현지 조사서를 발부를 해줘요. 그 다음에 평가 시 주의사항. 자, 주의사항 해줍니다. 누가? 사업자가 누구에게? 위탁자. 그쵸? 위탁받는 손해평가사들이겠죠. 위탁받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지를 해줍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손해평가를 할 때 손해평가를 구성할 수 있는데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이 중에 한 명 이상 5인 이내로 손해평가반을 구성을 하는데 저 사고 접수, 신고가 접수되면 손해평가 일정을 잡아서 손해평가반을 구성을 할 때 배제되는 인원, 그쵸? 이해관계자 또는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계약에 대해서는 그쵸? 손해평가를 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손해평가를 나가게 되는데 이제 사업자가 대부분 위탁을 하잖아요. 위탁했기 때문에 보험에 관련된 사항을 통보해 주고요. 현지 조사서를 줍니다. 사업자가 주는 거예요. 현지 조사서를 발부해 주고요. 그리고 주의사항을 공지를 해줘요. 여기서 조심하십시오. 해갖고 공지사항 하게 되면 손해평가사는 이제 어떻게 돼요? 손해평가를, 그쵸? 손해평가를 실시합니다. 자, 손해평가를 지체 없이, 자, 실시를 하죠. 그리고 나서 실시를 하고 나면 손해평가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요. 이 조사에 관련된 조사 내용을 설명을 해야 돼요. 조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조사 결과 설명. 당연하죠. 아, 이래 했습니다. 설명을 해주고요. 설명하면 동시에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죠. 조사 결과를 설명을 해주고 나서, 그리고 계약자의 서명을 받습니다. 계약자 서명,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돼요. 농사 짓는 분들이 고령인이 많고, 그리고 이제, 뭐 병원도 가셔야 되고, 개인 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타인, 그냥 가족, 또는 뭐 주변인들하고 대리 설명 같은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작년에 좀 문제가 됐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죠. 아, 계약자의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계약자 서명. 자, 계약자 서명을 받고 오는데, 혹시 이 사람이 서명을 거부할 수가 있잖아요. 자, 서명을 거부할 때는 어때요? 서명을 거부했다라고 통지하고 나서 계약자한테 서명을 거부하셨네요 라고 통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사업자한테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현지조사서겠죠? 현지조사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손해평가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죠. 손해평가 갔는데 신고해서 갔는데 자기는 손해평가 안 받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역시 손해평가를 거부했다라고 통지하고 계약자한테 무조건 통지하셔야 돼요. 제일 큰 겁니다. 자, 손해평가를 실시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서명을 거부했어요. 그러면 서명을 거부했다고 통지를 해야 됩니다. 알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보험사업자한테 제출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조사를 거부했어요. 그럼 조사를 거부했을 때 역시 만약 조사를 거부했어? 자, 조사를 거부했다면 역시 조사를 거부했다고 통지해 줘야 돼요. 계약자한테 통지해 주고 나서 보고를 합니다. 자, 아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교차 손해 평가는 거기 나와 있죠. 교차 손해 평가는 자치구에 대해서 정지를 하는데요.
자, 교차 산업 평가는 지역을, 그쵸? 지역을 교차해서 평가하자. 그래서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평가를 하고 있는지 상호간에, 그렇죠? 주시를 할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게 주 목적이고요. 자, 손해평가 같은 경우는 순서가 일단 손해평가, 그렇죠? 손해평가사를, 손해평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정을 해야겠죠? 손해평가 할 곳을 선정을 합니다. 그죠? 자, 선정을 하고 나서 담당할 지역, 그죠? 지역을 담당, 선정하고 나면 담당 지역의 손해평가인을 선별해야 돼요. 담당 지역 손해평가인 선발. 자, 그 지역의 손해평가인을 선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손해평가반을 구성. 손해평가반을 구성을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현지, 그렇죠? 담당 지역 현지 평가인이 포함되어야 돼요. 현지 평가인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현지 평가인이 1인 이상 포함되게끔 구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특성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현지 평가인을 포함함으로써 그 지역을 교차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렇게 될지 못할 때는 못해요. 근데 여유가 있다 그때는 이와 같이 교차 평가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해평가 절차에 대한 내용 쭉 설명했죠. 그게 이제 거기 216페이지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손해평가를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신고 접수가 되면 손해평가반을 구성해서 나가는데 이때 배제되는 사람, 이해관계자들은 배제가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위탁이기 때문에 보험사업자, 다시 말해서 농협이죠. 농협에서는 이 보험에 관련된 내용과 현지조사서를, 그 다음 주의사항을 알려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현지조사서를 발부받고요. 이 조사서를 가지고 가서 가장 먼저 뭐예요? 해당 농지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보상하는 제의인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사를 다 하고 나면 이 조사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계약자한테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서명을 받아야 돼요. 자, 근데 계약자가 마음에 안 들어, 이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 나 서명 못해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 서명 거부하셨죠? 그리고 나서 서부 거부를 통지한 후에 제출하면 돼요, 사업자한테. 역시 조사를 거부했어요. 조사를 거부했다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사 거부하셨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통지하고 나서 사업자한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 쭉 설명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제조사, 검증조사가 나와 있네요. 제조사. 자, 제조사. 말 그대로 다시 조사하는 거죠. 자, 제조사는, 자, 재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반에, 그렇죠?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 또는 통지로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자,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다고, 그렇죠? 증명하는, 잘못된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평가 잘못 되었다고 증빙하는 서류, 증빙 서류와 뭐를? 사진을 첨부해서 사업자에게, 그렇죠? 사업자에게 제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출을 해요. 사업자에게 제출을 합니다. 제조사는. 자, 또는 어떤 경우도 있느냐? 재보험 사업자 및 재해보험 사업의 재보험 사업자, 그렇죠? 그 사업자에 대해서 손해평가가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 중 일정 수를 이민에 추천해서 검증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검증조사도 가능한데, 이와 같은 검증조사를 했을 때, 그렇죠? 검증조사 시 뭐예요? 현저한 차이가 발생했을 때, 그렇죠?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했다면 그때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검증조사는 이따 설명할게요. 바로 자, 재조사. 자,
결과를 설명 또는 통지를 받고 나서 7일 이내, 일주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증빙서류와 사진 등을 첨부해서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제출을 해요. 또는 검증조사를 했는데 검증조사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때, 그렇죠? 다른, 같은 게 아니라 다른 손해평가반, 손해평가반, 그렇죠? 다른 새로운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자,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 실시를 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검증조사. 거기 밑에 나오는 이제 검증조사 있죠? 자, 검증조사. 재보험 사업자 및 재보험 사업의 재보험. 그쵸? 그러니까 회사하고 사업자하고 재보험 사업자, 재보험. 재해 사업자, 재해 사업자. 그 다음은 재해 사업자. 그쵸?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재해보험이죠. 재해보험 사업자 농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얘는 재해보험이 아니라 재보험이죠. 재보험 사업자 정부죠. 그렇죠? 정부. 대부분 이제 그 농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하는데 위탁을 하기 때문에 농공원이 되죠. 중요한 건 재해보험 사업자와 재보험 사업자, 농협하고 그다음 농금원이 필요시, 그렇죠? 필요하다. 아, 다른 손해평가반에 실시한 손해평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검증 조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해보험 사업자, 재보험 사업자가 그렇죠? 손해 평가반의 결과를, 그렇죠? 결과, 이미 평가한 부분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평가가 제대로 이어진지, 그렇죠? 확인하기 위해서 검증조사를 실시합니다. 검증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이때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 일정수를 조사하죠. 일정수. 자, 일정수를 조사합니다. 일정수를 조사합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자, 검증조사시 현저한 차이가 발생했을 때는, 그죠? 현저한 차이가 발생했을 때는 손해평가하고는 어떻게 돼요? 재조사를 실시하는데 어떻게 한다? 전체, 조사한 전체. 그래서, 조사한 전체 목적물에 대해서 실시를 합니다. 왜냐면 이거 두 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미 평가했는데 검증조사 들어갔는데 달라. 그럼 또 들어가, 세 번째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목적물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전체 목적물에 대해서. 자, 이와 같이 됐고요. 그 다음에 216페이지 맨 마지막에 뭐라 놨어요? 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장은 재해보험 사업자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됩니다. 뭐, 그에 관련된 내용, 마찬가지고요. 됐죠? 자, 그리고 보험 가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야, 검증조사를 거부해? 자, 자, 앞에서 손해평가 조사도 마찬가지예요. 거부하면 어떤다고 그랬어요? 조사를 거부했다라고 알리고, 그죠? 계약자한테 통지하고, 조사를 거부하셨죠? 라고 통지하고 나서 그냥 사업자한테 제출하면 돼요. 자, 어때요? 검증조사도 거부했을 때 어때요? 자, 거부한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역시 조사 거부했다고 누구한테 통지해요? 가입자, 계약자한테 통지를 하죠? 그때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고객한테, 그죠? 고객 가입자죠? 계약자죠? 계약자한테 무조건 그 사실을 그대로
보고하기 전에 통지하고 나서 보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전은 무조건 계약자한테 통지, 그죠? 계약자한테 통지하고 나서 보고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외울 때는. 그죠? 무조건 계약자, 가입자에게 통지를 하고 나서 이래 이래 합니까? 서명 거부하셨어요? 라고 통지하고 나서 서명 거부로 보고. 조사 거부하셨어요? 조사 거부했다고 통지하고 나서 조사 거부했습니다. 라고 보고. 자, 검증조사 똑같아요. 검증조사를 거부했어요? 그럼 검증조사를 거부함으로써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뭐 그러니까 거부를 했다는 거죠. 검증조사 거부했습니다. 라고 통지하고 나서 보고. 이렇게 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이제 그 계약자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단체에서 제일 무서운 게 컴플레인이잖아요. 그죠? 불만이 들어오면, 고객 불만이 들어오면 항상 모든 단체는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다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이제 좀 딱딱한 부분은 다 이제 거의 지나갔고요. 이제 2차하고 좀 맞물리는, 그죠? 2차하고 좀 맞물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18페이지 보시면 보험 가액 및 보험금 산정. 자, 이제 가액도 산정을 해야 되고 이제 보험금도 산정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험에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서 봤더니 손해 평가 단위에서 손해 평가 단위가 나왔네요. 자. 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농업재해보험이잖아요. 손해평가 단위. 그래서 알다시피 농업재해보험, 그렇죠? 농업재해보험. 그래서 농업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나눠지기를 뭐로 나누죠? 농작물, 그렇죠? 그다음 인산물, 그다음 축산물이 아니라 가축이죠. 가축. 이렇게 줄어져요. 그 어업은 양식이죠. 양식 수산물로 이제 넘어가는 거고요. 자, 이렇게 농작물이 넘어왔어요. 그 봤더니 농작물은 농지별. 그렇죠? 농작물에 대해서는 농지별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 단위. 아, 농작물은 농지별. 자, 농지별로 손해 평가를 하고요. 자, 임산물도 역시 농지별이겠죠. 가수원별. 농지별 또는 뭐 가수원별 그렇죠? 되겠죠. 그 다음에 가축은 뭐로 되겠어요? 개별 가축, 그렇죠? 개별 가축별. 뭐 가축은 비싸다 보니까 한 개 낱개로, 그렇죠? 낱개로 조사를 합니다. 자, 이때 가축에서 벌도 이제 우리가 하는데요. 벌은 뭐로 합니까? 벌통으로 하겠죠. 자, 벌통. 그래서 벌도 가축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축이라고 하면 사람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임의로 키우는, 사육하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벌도 가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있어요? 농업 시설물 있죠. 농업 시설물. 자, 농업 시설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평가해요? 그렇죠? 보험에 가입한.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에 대해서. 그렇죠? 가입한 목적물 별로 조사를 합니다. 그렇죠? 보험 시설물은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별로 가입을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것만 딱 정리하고 쉬었다가 할게요. 자, 손해평가 단위에서 농지라 함은, 자, 농지라 함은 하나의 보험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 그렇죠? 하나의, 자, 농지 또는 가수원, 동일하죠? 농지 또는 가수원이라고 함은 하나의 보험 가입금액, 하나의 보험 가입금액, 보험금액이죠?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 필지 지번, 필지나 지번에 관계가 없고요. 필지 지번에는, 그렇죠?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 자, 필지 지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농작물 재배. 그죠? 하는 재배지. 요 개념이 더 크다. 재배지. 그래서 필지가 상관없고요. 왜냐면 필지는 이 농작 그 일제 시대 때 이제 그 개량 개측을 다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개량 개측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땅들을 이제 개측하다 보니까 원래 하나의 농토였는데 이걸 이제 지번이나 필지가 나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보험에서는 아, 농작물 재해 보험에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겠다. 그냥 그 경작자가 지금 현 경작자가 경작하고 있는 농토의 모양, 그냥 우리가 눈으로 그냥 보이는 토지 있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냥 가수원, 우리 눈으로 보는 농지, 그 기준으로 가입을 하게 되게끔 하고, 실제 가입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걸 농지 가수원이라 한다. 그러면 대부분 이러한 농지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죠. 구분.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거기 나와 있죠. 병풍림, 돌담, 도로, 농로 등으로 구획된 거. 그러니까 실제로 가면 밭이 있으면, 그렇죠? 밭과 밭이 있으면 이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가 있어요? 농로가 있든지, 그렇죠? 뭐 도로가 있든지, 뭐 담이 있든지, 뭐 방풍림이 있든지, 그렇죠? 뭐 이러한 형태로 구획이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구획되어 있겠죠. 구획되어 있어서 이거 내 땅, 뭐 너의 땅, 이게 구분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분된 구획선에 따라서 농지를 구분을 합니다. 근데 뭐 경사지에 보이는, 거기 나와있죠. 다만 경사지에 보이는 돌담 등 구획되어 있는 면적이 극히 작을 때. 그러니까 극히 작다는 건 뭐냐면요. 면적이 있는데 여기에 조그맣게 이렇게 돌담 조그맣게 해갖고 요만큼만 있어요. 이런 거는 구획선을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뭐 필요에 의해서 조금 나눠놓은 거니까 이런 것들은 구획선을 보지 않겠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 뒤에 이제 농작물의 보험 가액 및 보험금 산정이잖아요. 2차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에서 여러분들 뭐 시험 개선 문제 지금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